주말농구TV입니다. 배추 텃밭에 나왔는데요. 지금은 오후 3시. 예, 해가 지금 가장 뜨거울 날씨고요. 한번 배추 상황을 좀 보려고 나왔는데, 지금 배추 심은 지 2주 넘은 집도 있고, 저도 2주 전에 심었고, 다시 또, 죽은 배추들은 다시 어디 이어심기에서 또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배추도 있고, 이번 주에 심는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요. 날씨가 무지 뜨겁습니다. 여기 지금 충남 예산인데요. 예. 벌써 33도, 오늘 온도도 33도, 낮 기온은 낮에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요. 지금 이거 어제 심은 거거든요. 어제 다시 이제 죽은 애들 이어 심기 한 건데, 안에 속잎은 좀 살아있지만, 겉잎은 뭐 이제 거의 이제 고사 직전이고요. 웃거름을 이제 주는 시기가 사실 이제 배추 심고 나서 2주 후부터 한 약 15일 후부터 이제 주게 돼 있는데 지금은 김장배추 웃거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타들어가는 배추를 살리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요 배추를 다 살리긴 했는데 김장배추잖아요. 김장배추라서 이제 11월 말에 이 수확을 할 목적으로 2주 전에 심었는데 이 배추 순나방이 배추 순나방에 알을 다 까가지고 이 안에 속잎을 생장점을 다 갉아먹었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다시 또 이 육류장에 가가지고 이 사다가 이제 이어심기를 한 건데 여전히 지금도 햇빛이 뜨거워서 아주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. 이런 날씨에는요 사실 비정상이거든요 이게. 예, 이 배추는 고랭지 배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선선한 곳에서 이제 키우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뜨거운 날씨가 이 추석 연휴까지도 갈 것 같아요. 예보를 보면 그러면 이 배추가 성장이 더딥니다. 더뎌. 예, 이 물론 밤에는 조금 온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 낮에 자꾸 이렇게 뜨거운 온도가 되면 다른 집들 배추도 가서 보면 크질 않습니다. 크질 않아요. 다 타들어가요. 예,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배추 큰 거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거름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배추부터 살리고 봐야 됩니다. 배추를 살리고 그리고 나서 잎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웃거름을 줘야 되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웃거름 주는 시기를 좀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예년 기온하고 완전 달라서 지금 웃거름을 줘봐야 지금은 이제 소용이 없고 배추 모종을 지금 이번 주에 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. 근데 지금 심으면 배추는 또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12월, 빠르면 11월 말,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12월 초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시기가 갈수록 늦춰지는데, 늦게 심을수록, 한 90일 정도 이제 시간을 봐야 되는데, 그 정도 보고 심는다고 하면, 어제 심었다, 오늘 어제 심었다고 치면은, 웃거름 주는 시기에는 약 2주 후에 이제 주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뿌리가 이제 좀 자리에 잡혀갈 때, 그때 웃거름을 주는 게 좋고요. 지금은 일단 병충해 방제하고 이제 살았다고 하면은 배추 순나방이 정말 이 기후가 이렇게 좀 더우니까요. 지금 나방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. 이 낮에는 뜨거우니까 안 다녀요. 낮에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뒤에 산이 있어요. 더군다나 이렇게 산에 있는 텃밭은 더할 겁니다. 아마 숲 근처에 있는 것들은 낮에 뜨거운 낮에는 저런 곳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을 합니다. 해서 이제 나와서 해가 좀 떨어지면 요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알을 낳는 거예요. 가운데다가 알을 낳고 이 연한 잎을 뜯어먹게 하거든요. 예. 그러면 이 생장점을 뜯어먹으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얘네를 다 파고 들어갑니다. 여기 알을, 한 3, 4개 정도 부화가 돼서 이 애벌레들이 붙어서 갉아먹는데 그러면 생장점이 없어지면은 클 수가 없어요. 이쪽에 한번 가서 볼까요? 얘가 그렇습니다. 얘도 한번 보세요. 얘는 2주 전에 심었는데 생장점이 없어요. 예. 제가 혹시나 해서 일단 놔둬본 겁니다. 얘 어떻게 되는지 한번, 보려고 한번 놔둬본 건데, 너무 지금 아직은 어리니까, 이렇게 심자마자 이 농약을 칠 수는 없잖아요. 뿌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. 그리고 저처럼 주말에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더한 거고. 그래서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랴부랴 한랭살을 이제 다 쳐줬는데, 심지어 무심은 데까지 다 쳐줬어요. 한랭살을 쳐서, 이 아예 나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. 이거는 지금 배추 순나방이나 이런 애들은요 이 농약을 쳐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계속 옵니다.
계속 와서 이 알을 낳고, 애벌레를 계속 형성을 하기 때문에, 한랭사를 쓰는 게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릴 때는 그걸 가장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, 웃걸음을 주는 거는 이 배추와,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도 이 웃걸음 주는 거 그래도 미리 설명을 드리면 좋잖아요. 복합비료를 주면 좋습니다. 아니면 1차에서는 요소비료를 주는 게 좋아요. 배추를 심고 나서 2주 후에 또 다시 2주 간격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비료를 주는데, 1차에서는 요소비료를 주고 2차, 3차는 복합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그거 조금 주자고 요소비료를 또 따로 사는 게 좀 그렇잖아요. 뭐 나중에 잘 쓰는 것도 아니고. 요소비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, 이렇게 채소작물들의 이 성장을 빨리 크게끔 도와줍니다. 예, 키가 크게끔 도와줘요. 요소비료는 그렇습니다. 이 과일나무나 이런 거에 아니고 이 채소에 이제 가장 좋은 게 요소비료고, NK 복합비료를 이제 주면 되는데, 그것도 아니면은 처음부터 1차, 2차, 3차 그냥 NK 복합비료 줘도 돼요. 그리고 이왕이면 저렇게 칼슘제가 섞여 있는 저런 비료를 섞어서 주면 좋고, 이 심은, 모종을 심은 간격 가운데에다 구멍을 뚫고, 예, 가운데다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복합비료를 한 수저씩 줍니다. 한 수저씩 놓고 흙을로 이제 좀 메꿔주면, 얘네가 이제 녹아서 이제 있다가, 예, 이 뿌리가 이제 뻗어가면서 흡수를 하게 돼요. 예, 그러면 이제 잘 크게 될 거고요. 이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 넘어가야 이제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, 그때 정도 가야 아마 이제 1차 이제 이 비료 줄 시기가 되고, 그때쯤부터 이제 좀 흡수가 이제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2주 간격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웃걸음을 주면 되고요. 이 비료는 이 나중에 이 뭐 덮여질 거 감안해 가지고 밑에다가도 이제 구멍을 내고, 이렇게 밑에다가도 구멍을 내고 한 30cm 간격, 30cm 간격 사선으로 구멍을 내서 웃걸음을 주면 됩니다. 자,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걸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지금은 이 타들어가는 햇빛에 살리고 봐야 됩니다. 이 배추를 살리고 봐야 돼요. 예, 그리고 이 타들어가도록 하더라도,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배추 순나방이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합니다.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 뜨거운 이 고온의 날씨에 살아남는 애들이 그런 나방들이거든요. 걔네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렇게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새순을 갉아먹게끔 그렇게 거기다 알을 낳고 얘네가 다 갉아먹는데, 그러면요 생장점을 얘네가 다 파먹어버리면 배추 뭐 크질 않습니다. 예, 뭐 생장점이 없는데 이 새순이 안 나오잖아요. 크질 않습니다. 이렇게 잎만 크고 겉잎만 크고. 그러면 이 배추가 설령 나중에 또 속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배추가 되고 수확량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수확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땐요, 유심히 보셔서 여기 안에 속을 다 갉아먹었다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육미장 가서 이 새로운 모종 사다가 빨리 갈아 끼는 게 좋습니다. 예, 더 이거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. 여기다가 지금 뭐 별짓을 해도 안 돼요, 이런 애들은. 그러니까 지금 빨리 새로운 모종을 갖다 심는 게 훨씬 빠릅니다. 예, 얘네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. 그래서 저도 어제 여기 있는 애들을 한 절반 이상은 지금 다 갈아 꼈는데, 육묘장에서도 그래요.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. 전국이 다 난리래요. 다른 분들도. 첫 번째는 다 타 죽는데요, 지금. 저처럼 비닐 물칭을 안 해도 가물어서 타 죽고, 예, 비닐 물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, 그래서 굉장히 이어심기 하느라고 두세 번씩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, 일단은 요, 너무 고온 현상에 타들어가지 않도록 심고, 저녁마다 물을, 예, 주는 게 좋고요. 아침에 주는 것보다 저녁에 주는 게 좋습니다. 물은 저녁에 줘서 그 기온이 떨어져 있을 때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래서 한 5시 이후에 이제 해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주는 게 좋고, 그래도 심어서 어느 정도 지금 커 있다. 이제 뿌리는 보통 한 3, 4일이면 자리를 잡거든요. 그럼 그때, 혹시 모를 이 배추 순나방이 알 까서 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, 살충제를 연하게 타가지고, 너무 진하게 타면 이 약해를 입습니다. 위에다가 살짝만 뿌려주세요. 살짝. 예. 살짝. 너무 듬뿍하면은 약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추 순나방들을 좀 예방을 해주시고요. 자,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위에다가 토양 살충제를 여기다 사이에다 뿌려주는 분들도 있고, 그런데 뭐 사실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배추 순나방은 돌아다니면서 다 갉아먹기 때문에
결국은 조금씩 이제 약재를 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웃거름 주는 시기는 좀 잠시 늦춰야 될 것 같아요. 이 기온에서는 배추가 크질 않기 때문에 배추가 좀 크고 난 다음에 2주 후부터,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비슷해요. 한 다음 주나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웃거름을 주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기후가 많이 변했어요. 예, 이런 날씨에 배추를 키운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, 혹시나 올해도 이 배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, 이 초반에 이렇게 계속 망가지면 이 배추가 계속 이어심고 이어심고 하면은 그만큼 수확 시기가 늦어지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이 김장철에 제때에 배추가 괜찮은 배추들이 나올까 싶은데,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일단 키워 보려고 하고요. 여러분들도 좀 배추를 잘 살려서 어떻게든 저녁에 또 물 계속 주고 뿌리가 활착돼서 건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신경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저도 이렇게 한랭사 쓰이고 또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겠지만, 다음에 또 얼만큼 얼마나 뭐 죽진 않았는지 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는 또 다음 주에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